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는 진정한 팬더의 철학과 감각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뮤지션들의 음악적인 비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리즈입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아름다운 컬러 옵션과 팬더 커스텀 샵 픽업을 탑재하고 있어 플레이어 시리즈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3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 팬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겠다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팻 50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팻 60스 모델입니다. 자, 이게 그 최근에 이제 팬더 멕시코 시리즈들의 사운드 샘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게 네. 많이 보시고 들으셨죠. 이제는 멕시코의 퀄리티가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고 네. 진짜 좋아야지. 이게 이렇게 좋아도 되나? 좋습니다. 뭐? 좋네요. 네, 60스. 저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쁜 기타는 없다. 단지
좋은 연주자만 있을 뿐이다.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셔서 이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의 매력이 더 나왔던 것 같고, 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사운드와 이 외관, 모든 팬더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만족할 만한 옵션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픽업이, 커스텀 샵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운드를 듣는 내내 이게 과연 이 팬더의 저가형 모델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이제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만듦새부터 사운드에 있어서까지 이 팬더의 모든 정수를 다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 병호 선생님께서 평소에 블루스 연주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풀가나 시연에서 굳이 블루스를 잘 하진 않는데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 플레이어 시리즈를 웬만한 그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오게 되면은 이제 블루스 빼곤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블루스를 뭐 잘해서 블루스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좀 한번 이런 사운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드라이브가 걸린 듯 만 듯한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스트랫의 진수가 맞아요. 딱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게 그 약간의 크랭크업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싱글 픽업의 매력이 되게 도드라지긴 하는데, 그 밸런스가 잘 안 맞거나 기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픽업 문제인지 나무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는 그 피니시 그 칠하는 것 때문에 또 소리가 엄청 많이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제가 과학적으로든 뭐 기타 만드는 어떤 이걸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보면은 그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나는 스트랫들도 많아요. 막상 되게 그 말 들어보면 뭐 가격이 싸지도 않는데 엄청 고가의 기타인데도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소리가 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멕시코 메이드 멕시코라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게 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뭐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되게 열려 있잖아요. 엄청 열려 있고, 그리고 뭐 와서 직접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감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티지적인 요소들과 약간 모던함이 살짝 섞여 있잖아요. 그 뭐 사실은 뭐 헤드머신 때문에 조금 빈티지함이 여기서 모던함 쪽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또 근데 브릿지는 또 빈티지하고 여기 이제 나사가 이제 다 박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투핀으로 있어서 좀 훨씬 더 아밍에 용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편리한 점은 다 갖춰두고 사운드는 또 빈티지함을 놓치지 않은 이 멕시코 모델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본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USA든 뭐 커스텀샵이면 뭐가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기타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라토캐스터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전통성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편리함도 갖춰져 있는 기타는 지금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이 피프티스 모델 외관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더를 지금까지 로즈우드 지판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메이플 지판만 사용을 했었었는데 사운드를 들었을 때 60s가 굉장히 제 취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외관은 50s지만 사운드는 60s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나는 이제 팬더에 입문을 하고 싶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진짜 사운드가 뭔지 궁금해 라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은 경험을 해봐야 될 시리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